帰国します。大変お世話になりました。心から感謝しております。いえいえ、こちらこそ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つまらないものですか？お忙しいところわざわざ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に戻ったらこれでチェジュ島の候補頑張り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チェイ、またお越しください。はい、お待ちし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では失礼いたします。안녕하세요여러분배워봅시다관광일본어의진행을맡고있는한유심입니다여러분비록누군가에게소소하게신세를지더라도신세많이졌습니다바쁘신데일부러감사해요라고마음을전하는것이과연거칠의인사일까요아니겠죠마음을담아서감사의뜻을표현하는인사야말로우리가꼭익혀두어야할표현이아닐까하고요자오늘은더불어서작별인사까지배워보도록할까합니다잠깐문장먼저확인해보실까요자먼저신세많이졌습니다라는표현과일부러감사해요라는인사는어떻게하는지배워보도록할까요大変お世話になりました。네, 맨 먼저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라는 뜻의 인사부터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더라도 신세 많이 졌습니다 라는 인사를 그리 흔하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일본어의 경우에는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정말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사다 라고 여러분들먼저알아두시는것이필요할것같습니다신세많이졌습니다라는인사는요다이행오세와니나리마시다다이행오세와니나리마시다라고표현하면되는데요다이행이라는부사는매우아주에해당이되기때문에붙여도되고안붙여도돼요부사잖아요자그렇다면신세졌습니다라는인사는꼭기억해두셔야되겠죠오세와니나리마시다오세와니나리마시다라고하니까누군가에게내가여행을가서뭐안내도받고좀신세를졌단말이에요그럴때오세와니나리마시다아리가토고자이마시다라고여러분들인사하면된다는거꼭기억해두셔야되겠죠신세많이졌습니다라는일본어표현은요다이행오세와니나리마시다다이행오세와니나리마시다라고한다는거꼭기억해두시기바랍니다お忙しいところ、わざわざ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자、이번에는바쁘신데일부러감사합니다라고한번인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お忙しいところ、わざわざ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忙しいところ、わざわざ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자、다소긴문장이라제가천천히발음을해드렸는데요。忙しい이소가시바쁘다라는뜻의형용사이죠오이소가시하고오를하나접두사를붙였고요오이소가시도꼬로하게되면즉바쁘신상황에바쁘신데의뜻이되고요자그다음표현을그다음인사를꼭알아두셔야됩니다아우일부러이렇게와주시고일부러뭐뭐까지해주시고감사합니다라고할때와자와자아리가토고자이마스와자와자아리가토고자이마스라고일본어로는인사를하게됩니다와자와자와자와자일부러이고요아리가토고자이마스감사합니다라는인사표현이죠자그래서바쁘실때아주바쁘신상황에뭔가신세를졌어요저한테은혜를베풀어주셨단말이에요그럴때감사함을표현할때바쁘신중에바쁘신데일부러이렇게까지해주시고정말감사합니다네오이소가시이도꼬로와자와자아리가토고자이마스오이소가시이도꼬로와자와자아리가토고자이마스라고여러분들도감사의뜻을전해보시기바랍니다자이번에는감사합니다라는표현과더불어서작별인사도한번배워보도록할까요心から感謝しております자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아리가토고자이마스아리가토고자이마시다라는인사는여러분들많이알고계실거예요자그런데뭐매일에
혹은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도대체 일본어로 뭐라고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질문 제가 종종 받기도 하는데요. 자, 그럴 때 바로 이 표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코로카라 칸샤시테오리마스. 고코로카라 칸샤시테오리마스. 아주 정중한 표현입니다. 고코로 하게 되면 마음이죠. 고코로카라, 즉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라는 뜻이고요. 칸샤, 칸샤. 이 칸샤가 바로 한자로 보시면 감사예요. 우리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 한자를 칸샤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칸샤시테 이마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데요. 자, 이 표현을 칸샤시테 이마스 대신에 오리마스라고 해서 더 공손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았어요. 즉,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할 때 칸샤시테 이마스, 칸샤시테 이마스. 더 정중하게 표현하면 칸샤시테 오리마스, 칸샤시테 오리마스. 자, 앞에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하고 붙여볼게요. 고코로카라 칸샤시테 오리마스, 고코로카라 칸샤시테 오리마스 라고 여러분들도 감사 인사를 아주 정중하게 표현할 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またお越しください.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요. 자, 공항에서 다음에 또 오십시오. 제주도에 또 놀러 오세요. 라고 인사를 건넬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またお越しください. またお越しください. 라는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요. 직역을 해보면 또 오십시오, 즉 또 방문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제주도에 다시 놀러 오세요, 저희 회사에 다시 와 주십시오, 저희 집에 또 오십시오 라는 뜻이 되겠죠. 마타, 마타 라고 해서 또 다시 라는 뜻의 부사이고요. 오코시구다사이, 오코시구다사이 하게 되면 아주 정중한 뜻의 오십시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또 놀러 와 주십시오, 또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인사를 건네실 때 마타 오코시 구다사이, 마타 오코시 구다사이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작별 인사이지만요, 잘 가라가 아니고 또 오십시오 라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또 오십시오 라고 하실 때 마타 오코시 구다사이, 마타 오코시 구다사이 라고 여러분들 인사 건네 보시기 바랍니다. 今日帰国します。大変お世話になりました。心から感謝しております。いえいえ、こちらこそ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つまらないものですか？お忙しいところわざわざ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に戻ったら、これでチェジュ島の広報頑張り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チェイ、またお越しください。はい、お待ちし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では失礼いたします。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요. 함께하는 과정에서 물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헤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신세 많이 졌습니다. 바쁘신데 정말 일부러 감사해요 라고 마음을 전한다면 그 친절함이 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친절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진정성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오늘 배우신 표현들 익혀두셨다고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다.